네, 안녕하세요. 김동원 박사와 함께하는 중문중답의 김동원 박사입니다. 네, 오늘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화면 하단에 보면 볼게요. 네, 화면 하단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회의실이라고 있거든요. 요 소회의실, 요 소회의실 기능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안 되는데 저한테 요 많은 그 교육하시는 강사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저 소회의실 기능을 어떻게 만드느냐, 저 유료만 되느냐 그런데 아저 무료에서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무료 버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요 사용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 소회의실 기능은 화면 제일 간단하게 여러분 제일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 화면 왼쪽 위에 보면은 방패 마크가 있어요. 방패 마크. 이 방패 마크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방패 마크 옆에 보면은 조그맣게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프로필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프로필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프로필 편집을 누르시면 됩니다. 원래는 줌 홈페이지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뒤에 화면 보면은 요 프로필 편집을 누르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로그인을. 저는 구글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구글로 하겠습니다. 학교 아이디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실수.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밑에 프로필, 회의, 웨비나 기록 설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 설정을 눌러주세요. 설정을 눌러주면 줌에서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나옵니다. 줌에서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씩 설명드리면 제가 이거 강사님들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땐한 시간이 넘게 걸려요. 많게는 2시간, 3시간 세팅까지 할때 그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은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컨트롤 F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F를 눌러주면 오른쪽 상단 위에 검색창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소회의실이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메뉴가 보여요. 요 소회의실이 켜져 있어야 돼요. 지금은 껐죠? 이게 켜져 있어야지만 그 메뉴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줌 홈페이지 안에서 왼쪽에 보면 요 설정이라고 있고요. 설정. 요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설정 메뉴들이 떠요. 이때 하나씩 찾아도 되는데, 이게 메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찾느냐? 컨트롤 F를 눌러주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거. 네, 컨트롤 F를 눌러주면은, 그리기 하면 안 되죠? 네. 컨트롤 F를 눌러주면 여기 옆에 이렇게 검색창이 뜨거든요. 여기에다가 소회의실이라고 검색을 해서 소회의실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메뉴가 뜹니다. 얘가 꺼져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꺼져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켜주시면 되고요. 다른 메뉴들도 쭉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우선은 소회의실 하나는 이렇게 설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되고 나면은, 원래 없었던 메뉴인데, 이렇게 소회의실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소회의실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회의실을 생성이 되고 나면은, 지금은 이 방에 혼자 저밖에 없지만, 이렇게 소회의실 만들기. 그래서 한 방에다가, 회의실 1, 2, 3번에다가, 누구누구들을, 이 방에 20명이 있는데, 뭐, 4명씩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인원으로 소회의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강의하시거나 또 선생님들, 반을 모둠 활동이라고도 하고, 그룹 활동이라고도 하죠. 네, 그런 활동하실 때이 소회의실 굉장히 유용하니까, 소회의실 기능은 꼭 활성화시켜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